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에 있는 호수를 끼고 있는 멋진 전원별장 주말 세컨하우스 할 만한 주택입니다. 우리 주택 인근에는 낚시도 잘 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낚시도 즐기고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원별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낚시꾼 조사님들이 낚시하러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기 붕어, 잉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가물치. 자, 이렇게 호수도 있고 또 접근성도 좋고 대형차 다 진입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걸리적거릴 게 없이 바로 차 몰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 현장 위치 확인하기 위하여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사지사철 꽃이 만발한답니다. 우리 집은 터도 넓고 그 다음에 앞에 조경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향나무지 그러니까 향나무 연식적 오래된 향나무 뭐 각종 유실수가 식재 되어져 있습니다. 배나무 사과나무 예 원래부터 달리지 배나무 사과나무 또 예 하는 땀은 내고 예. 좋구나. 아, 추석 전에 가을 사가네 그러면. 아니 저 여름 사가네. 여름 사가고. 홍로. 가을 사가네 저거. 예. 저 이제 뭐
자, 올라갔다, 예. 배나무는 작년부터 달리고. 향나무, 그 다음에 의자, 의자, 근해 의자.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하수를 틀면은 지금 네 군데에 수도가 배관에 설치되어 있어서 잔디 물죽이라든지 나무의 물죽이라든지 이런 건 용이하답니다. 조경수가 나뭇값만 해도 엄청나대, 얘는. 아, 따, 이 바위가요. 흐흐. 요거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이 목련이가. 목련. 아, 이쁘겠네. 꽃피마. 요거는 이제 보리수. 자, 집 외부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 따, 꽃도 요, 연산원부터 해가지고 많이 심어놨네요. 아따 이쁘다 꽃. 이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다양도 하우스 한동. 예, 한동. 요거는 이거 위에 천막을 해놔가지고. 이거는 저저 위에 다 있어 이거. 아니 이거는 지금 창고잖아요. 전 창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 전은 아니고 그냥. 그냥 창고. 어야 어야. 걔 뭡니까? 아 뭐래. 어 닭고야. 닭도 있고요. 닭때만 개도 내고. 예. 지금 저 우리 집은 저 뒤쪽에 지금 배추하고 파하고 심어놓은 이 텃밭도 맞습니다. 이거 마늘하고 양파하고. 예? 오늘 마늘 올라오고. 예. 마늘 이건 주고 가셔야 안 되겠나? 어차피 내년 6월달에 수확인데. 아따 텃밭 넓어 좋다. 예. 나중에 울타리 공사는 좀 해야 되겠다. 요 정화조 요 설치되어져 있고 울타리 공사만 하면 되겠네. 나중에 요 저 울타리 공사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하수하고 상수도 인입되어져 있습니다. 지하수, 대공 지하수하고 상수도 인입되어져 있습니다. 옆으로는 또 이렇게 하천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빙 돌고 있습니다. 단풍. 나중에 울타리 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 집 그 지붕에 지금 태양광 있죠. 태양광 발전 시설인데요. 사장님께서 650만 원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셨답니다. 자, 한 바퀴 빙 돌았어. 자, 총 부지 면적은 336평이고요. 건물은 지금 주택은 27평. 그 다음에 우측편에 지금 하우스 한 동, 또 그 다음에 다용도 창고 한 동,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 바로 뒤쪽에 닭장도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집은 지금 1995년도, 연식인데요. 사장님이 6년 전에 이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입주를 하셨거든요. 뭐, 도배장판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세는 일반 전기도 있고 이제 농산 전기도 있고 이래서 사장님께서 전기세는 저렴하게 나온답니다. 장독대. 자, 지하수, 상수도, 광역 상수도입니다. 다 인입되어 있다 하는 거. 자, 이 뒤에 텃밭, 넓은 텃밭 이것도 맞습니다. 나중에 울타리만 좀 치면 되겠다. 자, 실내에 이제 우리 주택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실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을 올라가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신발장이 작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습니다. 이사 들어오신 지 벌써 6년 정도 됐다 그러셨죠, 사장님? 그리고 리모델링을 그때 당시에 다 하셨다 이 말이죠. 그때 입주하실 때.
돈 많이 들었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예. 총 지금 방이 3개고 지금 보면은 우측편에 여기가 또 작은 방, 작은 방 하나 있고요. 돈도 가긴 많이 들어갔겠네. 많이 들어갔어. 창문 저거 했지, 다 지지. 문도 보니까 문도 다인이네, 다인. 다인 문이라서 괜찮은 거 했네. 자,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LED 등하고, 안방, 거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싱크대도 예쁜 거 넣었네. 기역자형의 싱크대입니다. 주방도 넓다. 3구짜리 이제 가스레인지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레인지 저거는 뭐 가지고 가실 거고. 자, 우리 집 안방, 작은 방 받고, 그 다음에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한 개인데, 이 집이 화장실이 다른 집 대비해서는 화장실이 굉장히 큽니다. 세탁기도 이제 요 설치되어져 있네. 자, 열 전구도 지금 설치되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은 봤습니다. 화장실 봤고, 그 다음에 총 방이 3개인데 요 여닫이 문을 열면은 이렇게 다용도 또 방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방 총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이 총 3개, 큰 거실, 주방, 안방, 건너방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지금 난방은 기름 난방입니다. 심야전기는 있었는데 철수를 하셨다 그럽니다. 1년에 저 난방비는 얼마 정도 더 가던데, 사장님? 1년에 난방비 뭐 춥기 따라서 덜 춥으면 뭐 네. 세 번 정도 되고 세 통? 세 드럼? 아니지, 한 번이면 뭐 저게 400리터니까 예. 뭐 400리터 다 못 비우잖아. 땡그 400리터는 350도 이러더라지. 그러니까 한 50도 되면 한 세 번 정도. 예, 세 번. 자, 이렇게 해서 실내는 다 봤습니다. 외부 좀 더 훑어보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안에까지 다 봤습니다. 자, 인근에 이제 호수도 있고 낚시도 즐기면서 또 주말 세컨 별장용 별장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 흠이 비가 갑자기 오면은 천정에 누수가 약간 있답니다. 그 요거는 나중에 오셔가지고 지붕 덮개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붕 덮개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방수 공사해서 지붕 덮개 공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 앞에 저수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낚시하러 많이 왔더라, 사람들. 낚시 많이 와요. 많이 오지. 자, 여름에 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정자에 앉아가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죠? 좋다. 자, 바로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만수위가 될 때는 여기는 물이 찬다고 봐야 되겠죠. 자, 넓다 넓어 호수. 자, 우리 집에서 조금만 오면은 바로 낚시할 수 있는 이런 멋진 호수도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에 있는 호수 가까운 곳에 있는 전원 별장 주말 세컨하우스 할 만한 집입니다. 또 현장 살펴봤고 드론 영상 보셨고 사무실 가서 또 이것저것 보면서 보충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브리핑 갑니다. 카카오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호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백지면 소재지고요. 이것이 성주 읍내입니다. 자, 우리 예, 주택에서 백지면 소재지까지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주 읍내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서 계대 동산병원까지는 40분, 45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성주 읍내에서 가려면은 간략하게 지도를 한번 보면서 화살표 이렇게 벽지면 소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매물로 들어갈 수가 슝슝슝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벽지면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성주 읍내에서 들어가려면은 30분 국도를 타고 쭉 들어와가지고 우회전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벽진 수리조합에서 바로 좌회전해가지고 호수 상류 끝자락에 바로 우리 집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그 유명한 벽진 수리조합입니다. 여기에 낚시가 잘 됩니다. 오늘도 낚시하러 많이 오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호수를 타고 와가지고 좌회전해가지고 제일 상류 쪽에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곳에 이제 집이다 이렇게 보고 인근에 이제 낚시하는 데가 포진 데가 있습니다. 전부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360도 돌아가면서 포인트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집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좌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집은 집 보면 자,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이고요. 그 다음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이고요.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보면은 6시 방향에서 조금 틀었어요. 어쨌든 간에 남향이다 보면 돼요. 남향 주택이다. 남향의 주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면은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청주 한시 문중산이랍니다. 청주 한시 문중산 소나무가 참 장관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렇게 정원이 쫙 꾸며져 있습니다. 정원이 쫙 꾸며져 있고. 자, 뒤에서 보는 컷으로 한번 볼게요.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텃밭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텃밭이 굉장히 넓고, 마늘이 지금 심겨져 있다는데, 마늘은 뭐, 내년 6월달에 수확하니까, 주고 가시지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창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우스 닭장, 그 다음에 다용도 하우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설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현장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집 안에 지금 보면은 우리 집은 저걸 해야 돼요. 지붕덮개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방수 공사를 해서 지붕덮개 공사도 해야 된다는 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은 거실에 비가 샌답니다. 그걸 또 이야기해야 되지. 이야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실에 비가 샌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조금만 걸어나가면 바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저수지가 있다는 거, 호수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에 있는 685번지 외에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돼지, 답,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돼지, 답,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면적은 1110제곱미터 336평입니다. 336평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농림지역에 농업보호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축도 가능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증축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 건물 정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물 정보도 봤습니다. 자, 우리 주택은 허가일자는 모르겠고 사용 승인 일자는 지금 보면 1995년도 10월 25일입니다. 약 26년 된 집인데요. 26년 된 집이나 지금 그 주인장께서 6년 전에 이제 매입을 하셔가지고 올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6년 전에 올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우리 건물 구조 조적조 슬라브입니다. 조적조 슬라브입니다. 면적은 90제곱미터입니다. 약 27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집 주택 위에 태양광 발전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측편에 하우스 다용도 하우스 한동 그 다음에 다용도 창고 그 다음에 닭장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호수가 바로 앞에 있는 멋진 곳에 위치한 전원별장 주말주택, 비촌주택 할 만한 집이었습니다.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